또 나는 리뷰를 해야 되니까 핑크. 그치. 256? 아 이건 무조건 셀룰러고. 하, 각인 없음. 애플펜슬 정말. 일단 넣고 필요하니까. 그리고 그러면 얼마야? 103? 130만. 아 진짜 안되겠다. 조금 양보를 해가지고 용량 64기가. 100만? 하이 가이스, 권아고입니다. 현재 공홈에서는 총 6개의 아이패드를 팔고 있는데요. 이번에 제가 루머 영상에서 예상을 한 대로 별도의 이벤트 없이 그냥 정말 소리소문 없이 업데이트가 됐죠. 공홈 판매 모델 6개 중에 무려 이번에 소개된 것만 3종이니까 절반이 한 번에 리뉴얼 된 건데, 그래서 오랜만에 아이패드 구매 가이드를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지금 아이패드를 구입하려는 입장에서 모델별로 어떤 기준을 가지고 또 알고 사면 좋은지 알려드릴게요. 이번에 루머대로 아이패드 10이 출시가 됐죠. 일단 이것부터 정리를 하고 가겠습니다. 제가 항상 기본 아이패드 모델의 위대함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합리적인 가격에 현재 가장 뛰어난 태블릿의 경험을 해볼 수 있다는 측면에서 교육적 목적부터 대다수의 실사용까지도 두루두루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애플의 혜자템이다, 항상 그래왔었어요. 근데 이번에 아이패드 10이 욕먹는 이유가 아마 또 저와 비슷하게 생각을 했던 분들이 많았던 게 아닌가 싶은데, 저도 이번에 아이패드 10이 좀 실망스러운 부분이 많거든요. 새로운 것이 중요한 모델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러운 성능 향상에 초점을 맞추고 기존 아이패드가 갖고 있었던 그 라인업의 의미는 유지를 딱 했었어야 됐는데, 이게 이번에 완전히 저는 무너졌다고 생각을 해요. 뭐 환율은 그렇다 치더라도 비교적으로 아이패드 9 대비해서 30%가 넘는 가격 상승은 좋아진 점이 아무리 많다고 하더라도 쉴드치기가 좀 어려워요. 아이패드라는 라인업의 존재 이유가 완전히 없어져 버린 거니까요. 여기에 애플펜슬을 써보려고 하니까 어라, 어댑터를 또 반드시 구입을 해야 된다고 하네요. 물론 이 한 번에 살 때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긴 하지만 반드시 챙겨야 된다는 거는 상당히 어이가 없는 부분이긴 하죠. 여기에다 또 디자인이 확 바뀌면서 케이스도 새로 구입을 해야 되는데, 키보드를 써보려면은 다른 모델은 호환이 안 되는 아이패드 10을 위해서만 이제부터 존재하게 되는 매직 키보드 폴리오라는 거를 또 38만 원을 주고 사야 됩니다. 근데 좋아진 건 맞아요. 이번에 디자인도 홈버튼이 없어지고 USB-C가 들어가면서 활용도도 높아졌죠. 그런데도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이 가격이면 액세서리 호환성 좋고 오래 사용할 수 있는 아이패드 에어를 노려보는 게 맞다고 봅니다. 마침 이번 리뉴얼이 아이패드 에어가 안 돼서 가격 메리트도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더욱이 이 캔디 사탕 같은 색상의 아이패드 10이 애매해요. 저는 이번에 아이패드 10은 용도를 떠나서 딱히 구매 옵션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일까요? 애플이 여전히 아이패드 9을 함께 판매하고 있어요. 이러다가 그냥 쓱 없어지기도 하는데 일단은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저는 아이패드 10은 아이패드 9의 후속이라기보다 아이패드의 또 다른 라인업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런 의미에서 아이패드 9은 라이트닝을 사용한다는 다소 시대에 맞지 않는 스펙을 갖고 있긴 하지만, 어차피 아이패드 10조차도 애플 펜슬 1을 지원을 하는 마당에 30% 넘게 저렴한 가격으로 또 태블릿의 대다수 직관적이고 편한 사용성을 그대로 경험을 할 수 있는 여전히 너무 좋은 모델이에요. 게다가 아이패드 9은 스마트 키보드 액세서리도 구입을 할 수 있어서 키보드를 써야 되겠다, 내가 필요하다 라고 마음 먹었을 때 투자해야 되는 비용도 현저히 적고요. 또 아이패드 9에서 아이패드 10으로 넘어가야 할 이유보다는 우리가 사용을 하면서 결국에는 아이패드 에어 그 이상으로 한 번에 넘어가야 할 이유가 더 크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가격대에서 아이패드 10보다 여전히 아이패드 9이 태블릿 입문용으로 그리고 대다수의 콘텐츠 소비용으로 더 적합한 포지셔닝을 갖고 있다고 봐요. 이번에 아이패드 미니는 리뉴얼이 되지 않았습니다. 스마트폰과 크게 다르지 않은 듯한 사이즈이면서 동시에 막상 나란히 두고 보면은 확연히 다른 사용성을 보여주는데요. 아이패드 미니는 이런 측면에서 호불호가 너무 많이 갈리는 모델이에요. 이 미니는 사이즈에 대한 호불호만 개인적으로 결론을 딱 내리면 나머지 하드웨어 측면에서의 만족도는 상당히 높은
편이거든요. 저도 다른 모델 이리저리 바꿔가면서 참 많이도 사고 팔고 사고 하는데 여전히 아이패드 미니는 항상 소유를 하고 있을 정도로 활용도가 높은 모델입니다. 스마트폰 화면하고 큰 차이가 없다? 맞는 말이긴 한데 또 이 작은 사이즈가 화면 비율까지 더해져서 실제로 사용할 때 느껴지는 보는 편안함은 넘사벽 수준입니다. 평소에 저는 이제 외신 기사들 이것저것 많이 보는데요. 그럴 때도 거의 아이패드 미니가 전담으로 하고 있고 촬영 앞두고 혹은 라이브 방송이 있을 때 메이크업 받으면서 대기하면서 이동하면서 항상 큐시트 같은 거를 아이패드 미니로 보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또 음악 들을 때는 스포티파이 플레이어 역할도 합니다. 그런데다가 여기에 애플펜슬 2세대까지 지원을 해서 필요한 간단한 메모 정도는 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정말로 아끼는 모델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다시 한번 말하면 아이패드 미니는 사이즈에 대한 호불호에 대해서 본인이 결론을 먼저 내려야 돼요. 이거는 누가 정해줄 수가 없어요. 이 정도는 의미가 없다는 분도 있는 반면 또 저처럼 아이패드 미니의 사이즈가 정말 정말 편하다는 사람도 있거든요. 이것만 딱 정하면 아이패드 미니는 현재 시점에서도 여전히 구매 순위가 높은 아주 뛰어난 하드웨어를 가진 태블릿이에요. 아이패드 에어도 이번에 리뉴얼이 되지 않았죠. 아이패드 프로 라인업 대비해서 빠진 기능들이 만약 본인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기능들과 맞아떨어진다면 현재 구입하기 가장 좋은 모델이 아닌가 싶은데요. 제가 공홈 가격대로 비교를 해놨지만 이것도 역시 출시일이 꽤 지나면서 오픈마켓에서 판매되는 가격대는 확실히 더 매력적인 타이밍이에요. 페이스 아이디가 빠졌는데 이게 본인에게 꼭 필요한가? 썬더볼트가 아니라 USB-C 포트면 충분한 건가? 이거는 외부 모니터를 사용하는지도 함께 생각을 해봐야 되는 질문이죠. 그리고 세 번째, 프로모션 디스플레이를 충분히 체감하고 꼭 이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가? 이 정도가 가장 크리티컬한 세 가지 질문일 것 같고 이거 외에도 뭐 가로, 세로 스테레오와 M1, M2의 차이는 당연히 있지만 실제 사용성에서 엄청난 차이를 가져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제외를 하고 이 세 가지 질문에 스스로 대답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프로와 에어를 가르는 기준은 이 세 가지 대답에서 양보를 못하겠으면 프로로 가야 되고 그리고 필요 없다 하는데 동의를 하면은 아주 다행히 에어를 구입을 하면 됩니다. 제가 장담하는데 아이패드 에어 5 앞으로 3년 넘게 현역으로 쓸 수 있는 모델이에요. 물론 M1 뒷차를 타긴 했지만 현재 아이패드 OS 환경에서 M1 이 성능 때문에 뒤로 밀려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이번에 아이패드 프로 두 사이즈 모두 M2가 딱 적용이 되면서 함께 리뉴얼이 됐죠. 아이패드 프로에 대한 구매 가이드는 저는 이 질문으로 시작을 하고 싶어요. 여러분은 진짜 정말로 아이패드 프로가 필요한 거예요? 아이패드 에어가 아니라 꼭 반드시 프로여야만 하는 그 이유가 뭔가요? 아이패드 프로가 이전에도 비싸서 선뜻 추천하기도 어려웠고 사실 M1 프로세서 성능을 다 활용할 방법도 없어서 그냥 이렇게 얇은 태블릿에 어떻게 이 모든 것들을 넣은 거지? 하드웨어적으로 참 아름답다. 2022년 모든 기술력이 여기 이렇게 싹 다 끌어모으게 되면은 아 이런 제품이 되는구나. 이걸 다른 데서 만들기는 어렵겠다. 이렇게 보면서 감탄하는 용도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런 하드웨어 만족감이 높은 분들은 이거를 사서 항상 쓰면서 얻는 그 심리적인 만족감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이번에 해도 해도 너무해서 비싸져서 정말 이거를 이런 만족감으로 살 수 있는 제품인지를 모르겠어요. 아이패드 프로 M2 성능이 너무나 뛰어나서 이것도 어떻게 쓸 방법이 없어요. 그나마 다빈치 리졸브 아이패드용 앱이 나온다고 하는데 그걸 이제 뭐 봐야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다빈치 리졸브 쓰는 분들이 얼마나 될까 싶기도 하고요. 설령 아이패드용 앱이 나온다 한들 맥이 아니라 아이패드 여기서 아이패드 프로에서 그거를 얼마나 한다고. 제 주변에 다빈치 리졸브로 모든 클립을 색 보정하는 서울리아님한테 물어봐도 이번 아이패드 프로는 너무 비싸서 못 사겠대요. 제가 구매를 하면은 잠깐 빌려서 써볼게 라는 어이없는 말만. 여러분 진짜 너무 비싸요. 다시 생각을 해봐야 돼요. 태블릿에 본질로 돌아가서 쉽고 빠르게 사용을 하고 항상 연결되어 있는 상태가 필요한 작업들 그런 거 아이패드 에어로 충분합니다. 정말로 프로를 갖고 있는 그 소유에서 오는 만족감 말고 여러분이 실제로 이걸로 생산성 있는 작업으로 뽑아 먹을 수 있다? 그게 뭔지 저도 좀 알려주세요. 저는 아직도 고민이거든요. 이거를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12.9인치 셀룰러 1테라를 고르게 되면 300만 4천원인데 오히려 여러분이 저를 설득해 주셔야 돼요.
그러고 보니까 웃긴 게 지금 아이패드 라인업 중에서 제가 자신 있게 추천할 수 있는 제품이 이번에 리뉴얼된 제품 빼고 전부예요. 물론 환율 영향도 있긴 하지만 일단 상대적으로 너무나도 가격이 높아졌고 또 성능도 이제는 구매에 영향을 주는 수준을 넘어서서 태블릿에서 아 이건 너무 과분한 거 아닌가? 이런 지경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오히려 이게 부담이 되는 것 같아요. 태블릿이라는 게 왜 필요한 건지, 추가적인 모바일 디바이스가 왜 존재했고 왜 사고 싶었는지를 다시 생각을 해보면서 본인에게 맞는 구매 결정 내리길 바랄게요. 궁금한 점 남겨주시고요. 그럼 저는 또 새로운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Bye guys!